그 애플워치를 통해서 진동을 약하게 주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알림을 확인할 때도 그냥 이렇게 팔만 살짝 들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애플워치가 없으면 그날은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는, 약간 예민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애플워치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쓸 필요 있냐?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애플워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애플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영상을 진짜 많이 올렸었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올리고 그리고 정보들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품들에 대해서 한 번씩밖에, 뭐, 좀,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다면, 뭐, 그래봤자 두세 편, 이렇게밖에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뭐, 한 번만 리뷰를 해가지고, 진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제품이 진짜 괜찮은 제품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고 이 제품은 잘 샀다 생각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네, 지금 여기도 지금 차고 있죠? 네, 애플워치 제품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딱히 추천드리기는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인이 애플워치가 괜찮냐, 애플워치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딱히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애플워치 사용하고 있는데 저보고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는 100% 만족한다라고 하거든요.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런 심정이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애플워치 앱은 솔직히 사용을 안 해요. 사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네, 워치페이스 그냥 이런 거 소소하게 바꿔가면서 여기 정보들을 조금씩 그냥 교체하면서 이 정도만 앱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아무래도 대부분 만족하는 부분이 아이폰으로 오는 알림을 대행해 주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애플워치를 사는 순간 아이폰에서 진동이 사라지고 그런 알림들을 다 애플워치로 이제 잔잔하게 알림을 알려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를 안 썼을 때, 아이폰만 썼을 때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진동이 의외로 조금 센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그 진동이 계속 오게 되면 약간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애플워치를 차면서 아이폰에선 진동이 안 울리고 그 애플워치를 통해서 진동을 약하게 주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알림을 확인할 때도 그냥 이렇게 팔만 살짝 들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애플워치가 없으면 그날은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는, 약간 예민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애플워치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쓸 필요 있냐?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플워치가 금액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한 40만원, 50만원? 네,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사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알림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밑밴드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훨씬 저렴하고, 저도 역시 밑밴드 1, 2 쓰다가 애플워치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좋은 경험을 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애플워치를 사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애플워치에 있는 앱을 보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어요. 실제로 애플워치를 만지는 것보다는 아이폰을 만지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앱을 보고 사기보다는 이 애플워치에 대한 사용성? 그런 실용성? 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애플워치 이제 3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셀룰러가 괜찮냐? 와이파이가 괜찮냐?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셀룰러 사지 말고 와이파이 버전을 사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장점, 굳이 셀룰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거의 이제 1년 좀 안 되게
네,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플워치를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는 돈이 넉넉하다고 가정해도 저는 그냥 와이파이 버전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다닐 때 대부분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서핑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다른 작업들도 해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애플워치만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 리뷰어분들이 셀룰러만 있어도 뭐 충분하다, 셀룰러가 진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분들 뭐 나중에 리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애플워치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소리는 옆에 항상 아이폰이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 소리는 굳이 셀룰러가 필요한가? 저는 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룰러를 이제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거를 사기보다는 그냥 와이파이 버전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역시 추천을 드립니다. 뭐 GPS가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아이폰을 어차피 들고 다니니까 GPS 뭐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애플워치만의 조금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워치 줄인 것 같아요. 줄이 뭐 정품을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정품 말고도 뭐 서드파티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네, 애플워치 네, 스트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그날 패션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옷을 이렇게 편안하게 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네, 이런 천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로 된 워치 스트랩을 네,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액세서리 사는 재미?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역시 제가 애플워치는 사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애플워치를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이 되는 게 애플워치 4세대를 살 것인가 아니면 3세대를 살 것인가. 만약에 돈이 넉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세대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세대라 그래서 뭔가 3세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안 만질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뭐 4세대 같은 경우는 이 3세대 이것보다는 화면이 널찍널찍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만족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알림만 받는다. 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세대가 나왔음에도 4세대 말고 3세대 중고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금액이 이거 지금 한 30만원대? 아마 그 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쓰고 싶은데 아, 좀 금액에서 좀 부담이 되고 그런데 아 이거 쓰면 진짜 만족하면서 잘 쓸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3세대 중고를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세대, 2세대도 금액대가 많이 내려가서 그쪽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이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느릴 수도 있어요. 뭐 역시 앱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알림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좀 나온 시기나 아니면 배터리나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3세대 이상을 좀 바라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사신다라 그러면 한 3세대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막 3세대에서 뭐 여기 보시면 아 제가 이거 땀 때문에 살짝 좀 네.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이쪽에 막 심박수 같은 거를 재주잖아요. 뭐 4세대 같은 경우는 심전도까지 뭐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이 3세대 심박수 네 심박수조차도 솔직히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심전도나 나는 심박수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역시 4세대를 보시면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초반에만 신기해서 사용을 해보다가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만약에 가지고 논다라 그러면 솔직히 네 여기 보이세요? 애플워치 이렇게 페이스 막 새로 나오는 거 있을 때마다 그냥 적용하는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러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뭐 연도 나오고 날짜 확실하게 숫자 딱 찍혀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에 막 숫자 막 애매하게 숫자만 둥둥 떠다니고 막 모양만 있고 이러면 시계 역할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실 때 제 영상 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산다라 그러면 지금 3세대 중고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가성비 괜찮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뭔가 신세한탄한 것 같은 좀 영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세대 애플워치 3세대 와이파이 버전 진짜 잘 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한번 떠들어봤어요.
그런데 역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좋아요 한번 나도 사볼까? 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먼저 이거 말고 미밴드로 경험을 하시고 금액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걸 먼저 경험해보시고 이 알림받는 게 진짜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애플워치를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애플워치 이 3세대 앞으로도 계속 일단은 사용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도록 하고 그때쯤에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워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여기 밑에다가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고 뭐 잘 보셨으면 잘 봤다고 뭐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